푸바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단연 푸바오 할아버지로 잘 알려진 강철원 사육사인데요. 강철원 사육사는 푸바오가 어렸을 때부터 돌봐와서 푸바오 팬들에게도 별명대로 아버지나 할아버지와 같은 존재가 되었지요. 푸바오는 4월 중국 스촨성으로 떠나게 되면서 그런 할아버지와 이별해야 하게 되었는데요. 중국에 온지두 달이 넘은 지금도 푸바오는 여전히 할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우리는 물론이고 중국 현지 푸바오 팬들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푸바오가 나이든 남성 관람객이 있는 방향에서 한국말이 들리자 할아버지가 부르는 거라고 생각했는지 소리가 난 쪽으로 다가가 벽을 짚고 위를 쳐다보는 모습이 영상에 포착되었는데요. 할아버지가 아닌 걸 확인했는지 뒤돌아서서 걸어가는 모습이 외로워 보이네요. 푸바오는 깨어있을 때만 할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자는 도중에도 수시로 이상한 소리를 내서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우는 게 아닌가 하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그런지는 푸바오 자신만이 알고 있겠지만 깨어있을 때나 잘 때나 한국에 있는 할아버지를 보고 싶어 하는 듯한 모습에 한국과 중국을 막론하고 푸바오 팬들이 가슴 아파하고 있는데요. 한국에 있는 할아버지와 가족들을 그리워하면서도 낯선 땅에서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푸바오의 모습을 보면 안쓰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대견합니다. 不要烦他，小声一点，安静一点就会。